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볼륨의 높여입니다. 내리시면 안 돼요. 전영현님, 비도 오고 그러다니 생각이 났어. 갑자기요? 비도 오고 그래서 이 생각이 났어. 그쵸? 약간 이거 비 오는 소리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. 제가 약간 비키는 소리 같기도 하다고. 정유라님이 호탕순살 조강살 넉살 중에서 가장 넉살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대초에는 너무 잘 쓰셨나요? 너무 잘했어. 너무너무 좋아하는 낙인데. 여기서 갑자기 또 넉살씨 나오셨어요? 이현님님 차돌도 맛있지. 차돌 맛있고 숙주랑 같이 볶아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죠. 그 안주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차돌 숙주 볶음? 이래가지고 너무 맛있어요. 영동생님 넉살이 맛있는군요? 그 생각을 그랬네요. 고기를 넉살까지 내드렸는데 마블링이 있나요? 라고 들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. 그냥 선생님께 물어본 것 뿐이에요.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다 열어놨습니다. 넉살 잡다 보면 마블링 생기지 않을까요? 마블링 생길 때까지 넉살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체리파르페님, 왜 남의 살은 다 맛있는 거죠?